한라산에 내린 눈이 쌓이면서 초겨울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눈 구경을 하고 썰매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눈 구경 명소인 천백고지가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눈이 쌓인 작은 언덕은 자연스럽게 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썰매를 타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올해 첫눈 보고 가족들이랑 여기 와서 썰매도 타서 재밌어서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여기 썰매 타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풍경도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편에서는 설경을 배경으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장난감을 이용해 귀여운 눈거북이를 만드느라 추위도 잊어버렸습니다. 아,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오늘 눈을 처음 봤는데 아이들도 좋아해서 즐거울 것 같아요. 키까지 좋아. 키까지 좋아? 키까지 좋아? 제주 지방에 내렸던 눈이 그치면서 주말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은 야외로 나와 눈 구경을 즐겼습니다. 주말 이틀간 6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에서 겨울 정취를 즐겼습니다. 다만 당분간 눈 구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낮 기온이 최고 20도로 평년보다 높고 눈이나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